학생의 사회로 토론 진행이 한창입니다. 토론자들이 주어진 문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열띤 논쟁을 펼치고 있는 이곳은 인문학 독서 토론 논술 여름 캠프 현장입니다. 이 캠프는 동부 독서 토론 논술 연구회 교사들이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인문학을 통한 논술과 토론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 스스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며 진행됐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논술과 토론의 기초와 기술을 교육받은 후에 다양한 형태의 토론을 직접 실행해보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제가 토론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말만 하고 그냥 대화만 나누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좀 더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많이 배우고 갑니다. 캠프 진행 교육 관계자는 이번 캠프가 학생들의 의사표현 욕구를 충족시켜 토론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앞으로 다양한 논술 토론 대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서와 논술에 이어 토론까지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마음껏 펼쳤던 캠프는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민트TV 뉴스 김가은입니다.